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네 스페셜 박나연입니다.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죠. 여러분도 매일 꾸준히 삶을 일궈나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향한 의지가 바위를 뚫는 그날까지 와우네 이상로 파트너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뭐 요즘 시장에서 핫한 부분들이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도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또 보시면서 미래 주식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상로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가득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약세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인 만큼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형을 유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꿈을 먹고 사는 사업이거든요. 이미 현재 나와 있는 의료체계라든지 또는 신약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히 연구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적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신약에 대한 열풍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게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신약에 대한 부분이 연구가 상당히 고사양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려고 하면 많은 돈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돈들이 불확실성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때도 금리가 2%대하고 금리가 8%다. 그럼 당연히 2%대는 투자가 늘어나겠지만 네. 8%면 투자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꾸준하게 금리는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끄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과거에 큰 수익을 거뒀던 것이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신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큰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 과거 화이자 크게 성공했던 것도 이제 비아그라 열풍이 불면서 그거에 대한 신약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한 돈을 벌게 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국적 제약 기업으로서 상당한 위치에 놓여 있는 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비만약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점점 우리 동양인들도 식단이 서구화가 되면서 이런 비만적인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는데 그런 비만약에 대한 부분에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제약바이오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비만약 치료제가 또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1위부터 8위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버크시 해스웨이 같은 경우에도 투자 기업입니다. 거기에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글로벌적인 돈들이 여기에 최근 트렌드에 대한 부분으로 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시장은 AI 반도체라든지 투자 또는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부분 자체에 상당한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왼쪽에 있는 회사는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회사는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 주가 추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양 기업을 보면 이
두 가지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두 가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왼쪽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덴마크 기업이고요.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2023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시가총액 높은 기업을 뽑는다면 이제 LVMH라고 루비똥 네. 그런 기업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명품 회사들보다도 더욱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2023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대단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고 이것이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같이 유명한 해외 기업들도 살펴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어디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하고 해외 기업들하고 일단 자본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평균적으로 약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또 천문학적인 액수도 들어요. 그러면 뭐 해외 다국적 제약 기업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뭐 연구개발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또는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단순 테마 형태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 나타내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대형주라든지 좀 더 우량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국내의 기업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선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인데 GLP-1이라는 유사 물질을 사용을 함으로써 비만약 치료제에 가장 근접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대봉 LS라는 기업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약품의 시생산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고 조금 작은 기업들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현재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또는 펩트론 같은 기업들 그리고 좀 더 대응주, 우량주 안에서 본다면 유한양행이나 또는 대원제약 그리고 지금 현재 휴메딕스 같은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와 우량주들을 주목해보자. 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항미약품과 펩트론, 그리고 유한양행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주가도 또 심상치가 않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미 뭐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 모멘텀도 남아있을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본다면 또 대선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 자체도 하나의 이슈가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던 것을 되짚어 본다면 지금 현재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유 경쟁 체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함으로써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에 맡겨버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약품에 대한 일반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현재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도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잠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전문의약품, 그리고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의약외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 뭐 마스크라든지 가글이라든지 또는 이제 손소독제 이런 것들은 의약외품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네.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에 대한 차이는 전문 의약품은 병원 가서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약. 뭐 우리가 쉽게 일반 의약품도
뭐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여름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뭐 무좀이 걸렸다. 그러면 약국 가서 받는 무좀약과 네. 그리고 병원 가서 받는 무좀약에 대한 효과가 다르죠. 그렇죠. 병원 가서 받는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셉니다. 네. 그 정도로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 좀 더 효과가 강하게 의사에 대한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일반의약품은 그냥 약국 가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느냐는 건데 현재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례도 마찬가지고 집에 상비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최근에 국내라든지 또는 해외에 대한 유사한 사례로도 볼 수 있고 그것이 통계에도 잡히는 것이 현재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생산 실적이 전문 의약품에 대한 생산 실적보다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2021년도 코로나 이후부터는 집에 상비약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도 좀 확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우리가 좀 더 선별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대선 이슈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앞으로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저 이외에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매주 화요일 제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주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진행을 하는 주식 강의를 들으시면서 시장에서 궁금한 내용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장을 함께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가 산업의 산소화도 같은 전력설비 시장을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흐름이 바뀔 때는 종종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이럴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장의 주도주로 살펴보는 성공의 디테일,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가 수익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의 산소, 전력설비 시장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이상로 파트너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월 달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마의 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베케이션 시즌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거래량도 줄고 뭔가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미래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길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산업의 산소 전력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흐름을 나타냈던 과정들이었고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현재 실적도 대단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도 기관의 수급도 많이 들어가면서 주가적인 상승도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본 지도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여기에서 2034년까지 국내 송변전 설비 확충 계획이라는 부분으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확대하자. 인프라를 좀 더 확대 구축하자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지도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구간에서 송변전 설비를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도심지라든지 도시 지역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송변전 설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강원도라든지 또는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장단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주위에 보면 강대국들에 비해서는 크게 상당히 작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맥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국내 안에서도 설비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 가지로 우리가 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산악지형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난청 지역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이런 2034년까지 국내 송변전 설비에 대한 확충 계획들은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자체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성장 산업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재료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AI라든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 전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국내 전력 설비에 대한 소비 기업을 통계로 나눠봤을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요게 표를 어떻게 읽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색깔은 우리가 2022년에 전력에 대한 소비 양이고 뒤에 나오는 색깔은 2023년도 8월까지에 대한 전력 소비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2022년도 총해서 이 정도 나왔다면 2023년도는 이거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인 즉슨 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반도체가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순으로 전력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제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AI와 관련될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AI 시장 자체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력 소비에 대한 양은 많아질 것이고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의 니즈도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전력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우리의 가정 집까지 전달되는지에 대한 도식화된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여기에 대한 이거 원전이죠. 원전이라든지 또는 이런 풍력 또는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모두 다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전기를 발전시켜서 그 발전된 전기가 이런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송전에 대한 형태로 송이 이제 보낸다, 우리가 전송한다 할 때 그 송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전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 전력에 대한 흐름들이 보이시죠? 그림으로 상당히 잘 표현이 됐는데 이런 전력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여기는 이제 고전압이라면 그 밑에는 이제 중전압이라든지 또는 저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변전소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전, 나눌 배자거든요. 전기를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전기를 나눠주면서 가정집이라든지 또는 기업체로 전기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력이 집까지 배달될 수 있는 전력 설비가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력 설비를 하려면 이게 그냥 무선으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선들을 타고 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런 전선 관련주들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전선을 만드는 구리의 가격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전력에 대한 수송 과정을 좀 더 그림으로 앞서 봤던 그림보다 좀 더 상세하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발전을 통해 가지고 자 전기가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전기가 넘어가는 데마다 중요한 이런 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중선, 뭐 가공선, 그러니까 우리가 땅 밑으로 들어가는 선도 있고 땅 위로 위에서 움직이는 선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전봇대에 와 있는 선들은 대부분 다 가공선이 되는 거고 땅 밑으로 지하 케이블로 깔려서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지중화, 지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땅 밑에 설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집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 집 근처에는 전봇대가 없던데 근데 어떻게 우리 집까지 전기 연결되지? 바로 땅속으로 전기가 들어가서 가정집에 220V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서 봤던 이런 전선류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는 보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줬던 거였고 최근에 급등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짤막하게 우리가 전선 관련도 좀 더 알아보고 넘어간다면 자, 우리가 이제 고압 및 초고압을 쏠 수 있는 또 전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선을 통해 가지고 전화선 이런 걸로 가지고 고압을 쏴버리면 터지겠죠.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압에 견디는 선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보다시피 이제 지중선이라는 것은 땅으로 케이블로 들어가는 선들이다 보니까 피복이 두껍게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썩으면 안 되니까 피복이 두껍게 들어가서 안에 두꺼운 전선이 존재를 합니다. 예? 거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더 두껍게 되겠죠. 더 두껍게 해서 밑에 깔려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크기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들기 힘듭니다. 이렇게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 뭔가에 대한 이제 기계로 이렇게 드는 그런 전선류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런 통신선 이런 거 팔아서 얼마 남기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만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하는 케이블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가공선은 전봇대에 달려 있는 선들을 한 번씩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선들이 이렇게 두껍고 이 선들도 상당히 두껍죠. 이런 선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선들이 대부분 다 구리 아니면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선류가 확대가 되면서 전선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왜 구리 가격도 함께 움직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도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리가 전기 전도도가 1이라고 봤을 때 은은 구리보다 좀 더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좀 더 빠르게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왜 은을 못 쓰냐면 은은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 대표님 그럼 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좀 좋은 제품들 보면 금 도금했다고 얘기 나오고 금을 좀 입혔다는 얘기 나오던데 그런 선들도 좋은 건가요? 자, 하지만 금은 구리보다는 어때요? 전기 전도도는 떨어지죠. 그래서 굳이 비싸게 금을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게 또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알루미늄을 왜 많이 쓰냐면 전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전도도는 느리지만 대신에 열 전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전기 전도도가 높게 구리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열 전도도도 보면 구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기가 전달되는 금속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열,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고 있으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런 전기 전도도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열 전도도도 낮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알루미늄도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구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선유에 대한 부분에서 약 90% 가까이를 이 구리로 전선유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AI에 대한 확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전력 설비도 늘어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구리에 대한 가격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 이렇게 단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시야를 확대시켜서 보면 이렇게 산업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최근에 구리 가격 관련주들이라든지 또는 전선 관련주가 급등했던 것도 하나의 단순 테마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를 통해서 넘어간다고 공부를 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기를 통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원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화력 발전이 있고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것들을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전기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또는 화력은 우리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죠. 컨트롤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필요할 때 좀 더 쓰면 된다. 좀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죠. 원전 오늘 좀 더 가동률을 높입시다. 화력 오늘 가동률 좀 더 높입시다. 아니면 오늘 좀 낮춥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바람이 언제 많이 불지, 바람이 언제 적게 불지는 일기예보도 못 맞춥니다. 심지어 태양광이 언제 강할지도 맞추기 힘들다는, 기상청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죠? 요즘 기상청 계속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불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를 제대로 가정까지 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게 바로 ESS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ESS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흔히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돼요.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이제 ESS를 얘기하면서 뭐 흔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에너지 시스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총칭해서 우리가 ESS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되면 ESS가 더 수요가 늘어난다. 맞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원전이라든지 화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ESS가 수혜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글로벌적인 트렌드입니다. 그죠?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R200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R200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ESS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들을 나눠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이제 풍력이나 또는 태양광, 뭐 바이오매스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죠?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는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남아도는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보관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이제 창고가 ESS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창고에 에너지를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밤에는 태양광이 없어지죠. 태양광을 모으기 힘들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그때 밤에는 ESS에서 공급이 되는 개념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뭐
땡볕에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오늘은 태양광 효율이 높게 잡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ESS가 100을 저장할 수 있는데 얘가 에너지가 150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을 미리 저장해놓고 이 에너지를 밤에 이렇게 전달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것은 저장시켜놓고 부족한 것은 땡겨 쓰는 개념. 우리가 이제 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도 보면 우리가 쓰다가 돈 모자라는 통장에 돈 뽑아 쓰고 돈이 남으면 저축하고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ESS가 에너지 통장에 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개념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통장이 꾸준하게 돈을 보시는 분들은 통장에 꾸준하게 뭐 적립되는 돈이라든지 굳이 이 통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제대로 안 서겠지만 나의 소득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당연히 통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좀 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런 ESS가 있으면 요걸 심야 시간에는 요거를 같이 땡겨 쓰는 거죠. 그죠? 땡겨서 쓰고 그다음 피크 시간에는 요거를 또 같이 또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전력에 대한 부분 ES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ESS 같은 경우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서 전력이 남는 곳도 생기나요? 전력이 남는 곳도 생기냐? 남는 곳. 항상 전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언론에서는 항상 전기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남아돈다는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우리가 제주도는 자립에너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출력 제어 횟수라고 있습니다. 출력 제어 횟수. 이 출력 제어 횟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풍력을 예를 들어서 풍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풍력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 풍력이 돌리면 전력이 아까 남아 돈다고 했죠. 남아 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도시로 못 올리죠. 왜냐하면 제주도는 섬이니까. 그럼 제주도 안에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다 못하는 거예요. 전기가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돌리면 안 되고 가동률을 일부러 낮출 때 가동률을 낮추는 것을 우리가 전력 출력 제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동률을 낮추는 것을. 그러면 최근에 제주도에 이런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단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33회 이상이 일부러 출력을 제어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동시키지 마. 2022년도에도 132회가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근데 2023년도 6월 4일까지 133회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남아돈다고 해서 그 에너지는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ESS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주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ESS에 대한 보급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곳은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더 지으면 안 되겠다,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전력 설비 계획에 맞춰가지고 육지 쪽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이런 보편화될 수 있는,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는 우리가 ESS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보기 힘든 자료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출력 제어라는 것은 가동률을 낮출 때 출력을 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미국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리스, 바이든과 전략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해리스가 현재는 부통령 후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여론이 높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대표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앞서 봤던 전력 설비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에 대한 모멘텀은 없지 않나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3년도부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던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투자 포인트 중에 한 개가 바로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었어요. 미국 모멘텀이었습니다. 수출 물량이 늘어났던 것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정책을 자세히 봐야 되냐면, 자, 우리가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정책은 친환경 정책입니다. 친환경. 그래, 이런 친환경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한다는 거죠. 별표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고, 전통적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친환경을 반대하는 일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을 전통적 에너지를 선호한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너지 자립.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난다. 전통적 에너지가 늘어난다. 원전이 늘어난다. 풍력이 늘어난다. 그에 따른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이나 태양광이 수혜를 받는 거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과거에 대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내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뭐가 되든 간에 아까 그림을 봤다시피 인프라, 전력을 설비하는 것은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미국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도 얘기하는 것이 에너지 자립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반중국이라는 부분입니다. 반중국. 왜 이 반중국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을 때릴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 중에 한 군데,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우리나라에 떨어질 수 있는 전력 설비라든지 또는 변압기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주목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자, 실제로 미국의 전력 설비에 대한 수입률을 보면 미국은 일단 우리나라 대비해서 크기가 약 98배 정도 됩니다. 98배 정도 됩니다. 미국이 50개 주라고 하잖아요. 그 50개 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남한 영토, 국토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단히 크죠. 물론 그보다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본인들 스스로 에너지 자립을 못 이뤄요. 전력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약 20%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수입을 해옵니다. 수입을 하는데 이런 수입을 해올 때 가장 많이 수입을 해오는 곳이 2022년까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멕시코였고, 자, 그다음이 중국, 그다음에 캐나다 순입니다. 자, 우리가 멕시코, 중국, 캐나다만 뽑더라도 50% 가까이 되죠. 자, 거기에서 그냥 대한민국은 한 10위권 정도 됩니다. 사실. 점유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2023년과 2024년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느냐. 자, 멕시코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가
멕시코와에 대한 경계를 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중국을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점유율이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점유율 자체가 대한민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가져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다만 중국에서 떨어지는 일부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좋아졌다라는 거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실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변압기에 대한 매출이 약 90% 정도 잡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룡전기에 대한 기업의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보면 자, 수출과 내수에 대한 비중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약 90% 가까이가 수출입니다. 그죠? 수출입니다. 자. 왜 이렇게 수출이 늘어났느냐? 자. 바로 북미향에 대한 미국향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 재무제표에서도 이미 미국발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고 미국은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국내보다 전력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전력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전력 설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시장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재 재룡전기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전력 설비 빅5라고 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뭐 LS일렉트릭이라든지 HD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그리고 재룡전기까지 우리가 이제 변압기라든지 또는 전력 설비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바로 이런 북미향에 대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 지도를 제가 미국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자 보시면 자 태양광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여기에서 태양광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가라는 거예요. 자, 태양광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조금 진한 색깔로 표현됩니다. 이쪽이 태양광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은 곳이고 대신에 이런 곳은 어때요? 태양광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한 곳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만약 미국 내에서도 확대가 된다면 이 땅덩어리 한 개가 어떻게 아까 뭐라 했어요? 나만 크기 많아다 했죠? 그러면 이런 전기들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옮기기 위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도 아직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죠.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이쪽은 상당히 더운 곳들이에요. 대신에 이쪽은 상당히 춥죠. 사실 겨울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학교도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추운 곳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 미국이 얘기하는 R200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대가 된다면 플러스 알파로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자, 우리가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는 이제 풍력의 에너지입니다. 자, 풍력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진하게 표시된 곳은 그만큼 풍력에 대한 에너지가 많다. 그리고 연하게 표시된 곳은 풍력 에너지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해안가에 진하게 표시된 곳들이 많이 보여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진하게 표시된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안가에도 엄청나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풍력에 대한 에너지들도
모든 미국에 있는 주들에 퍼져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야겠죠. 전력을. 그럼 이렇게 옮기기 위한 전력 설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한 에너지에 대한 트럼프가 얘기하는 자립, 에너지 자립 또는 해리스 쪽에서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전력 설비는 대단히 확대될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이고 자 우리가 뭐 일적이내로 이쪽이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쪽이 여기가 캘리포니아거든요. 여기 네바다인데 그냥 이런 캘리포니아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도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들을 다 끌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는 설비는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30년도까지 창출될 IRA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이제 보셨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전기차라든지 또는 배터리 관련된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일자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준비를 한 건데 이 그림은 앞서서도 한번 보셨던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가 저는 앞으로도 누가 당선되든 간에 상당한 확대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자,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이런 해안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건데 또 봐야 되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별표해놓고 봅니다. 자, 별표 3개입니다.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계속될 거예요. 지금 보면 이쪽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간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력 설비도 줄 것이고 IRA도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전력 설비는 줄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오늘 해왔던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대신에 IRA를 폐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요것도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34K라고 적혀 있는 곳이 이제 여기가 미시간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20K라고 적혀 있는 곳이 이제 위스콘신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40K라고 적혀 있는 곳이 이제 오하이오. 자, 그리고 요 44K라고 적혀 있는 곳이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40K라고 적혀 있는 곳이 이제 조지아입니다. 자, 그 위에 이제 19K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인데요. 자, 그리고 요 옆에 보면 27K라고 적혀 있는 곳이 이제 애리조나거든요. 자, 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놨냐면 지금 여기 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다섯 군데가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들이 이 IRA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실제 현재까지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2016년과 2020년도 한 번씩 바꿔가는 모습들이었지만 역대 주지사 선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여기는 민주당의 우세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실제 현재 주지사도 미시간은 현재 민주당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 펜실베니아도 현재 민주당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주지사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이제 캐스팅 보트 지역에서 적어도 세 주 이상을 가져가야지만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IRA를 폐기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선거에 지는 게임이라는 거죠.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선거인단으로 인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주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뭐랄까 이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정책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전력 설비라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IRA와 또 전력 설비를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력 설비에 대한 미래가 과연 밝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슈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요 다섯 군데는 항상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자리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표로도 나와 있는데 요것도 미국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그림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IRA와 또 전력 설비와 연관돼서 확장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 있는 전력 설비주들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론을 한번 지어본다면 우선 AI 시대로 현재는 전환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리기, 전력에 대한 소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력은 시대가 발전만 발전할수록 더욱더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트럼프든 해리스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공통점을 감안해서 보면 이 정책에 대한 공통점에서 가장 교집합이 되는 것은 전력 설비라는 거죠.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고 지금도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도 미국에 대한 진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저는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전기에 대한 소중함을 좀 더 아시고 계신다면 미래 주식으로서 전력 설비 다시 한 번 더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셨습니다. 산업의 산소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전력 설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TV, 유튜브 안에서도 저를 보시는 것도 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전력 설비 저하고 오늘 공부를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주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로 파트너와의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산업의 산소화도 같은 전력 설비 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력 수송 과정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시장의 주도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이상로 파트너와 와우네 스페셜이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